딜 플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했을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다 디펙트야? 유아이 되게 이질적이네. 모니터가 엄청 큰 건가? 모바일인가? 일단 액배터리 시작이고. 바나나 아니! 당신의 체력 파괴되었다. 아니 근데 내가 배속하고 있던 게 아니었네. 님 조금만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적화. 영상 배속? 그냥 슈페 땡긴 거 아닌가? 아 영상 배속 맞는 거 같은데? BGM이 빠르잖아. 포착 판정 성공. 유도부에 올리면 내가 배속하면 되는데. 얘가 아까 바나나 안 먹어서 지금 강화 못하는 거임. 하지만 찍기 강화. 어차피 딜 안 나오면 죽는다. 이런 마인드로 강화한 것 같은데. 아유, 의심 이벤트 쓰레기인데. 초강 모음 걷어내기 냉정함. 초강 모음 안 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데이터 디스크 있는데 얼두 사는 건 좀 특이하네. 험드겠네요. 광선으로 슬라임 잡는 각 보는 건가? 찍기 최적화 있으면 광선 없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선 집었으면 강화하고. 홀로그램 이 맞을 것 같네요. 이러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화해도 될 것 같은데. 안전하게 가려면 휴식이 맞지만 공격한 데가 이렇게 든든한데 쫄 필요 없을 듯. 포션도 좋아 심지어. 슬라임 잡기. 포션 판단도 좋았다고 보여지네요. 서지 파광하려고 서지. 서지 이외의 선택지가 다 안 좋아서 서지가 맞았던 것 같고. 판도라가 세 장보단 나을 것 같네요. 판도라 아니면 노상목 둘 중에 하나. 세 장은 너무 구려 지금. 그냥 쓰레기임. 노상목 아님 판도란데. 디펙터는 에너지 챙길 카드 많아서 3만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음. 심지어 지금 4만화 대기야. 판도라
떨어지는 건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나우카드가 어이가 없네. 오버클럭, 눈보라, 다중시전. 그나마 건질만한 거 다중시전 하나 있긴 하네. 다중시전으로 핵배터리 에너지 펌핑해가지고. 근데 이거 망했네. FTR이야 뭐 괜찮다 쳐도. 눈보라 폭풍 오버클럭 최적화 이거는 진짜 망했는데. 모르겠다. 여기서 이미 망한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바뀔까? 아 그리고 얼른 샀는데 안 보는 거 아님 지금? 라고 하니까 보네. 아까 아니다. 얼른 미래 보고 집어서도 뭐 틀린 말도 아니지. 얼룬 있으면은 오버클럭도 그렇게 나쁜 픽은 아니네. 강제로 먹은 거긴 하지만. 영상 근데 몇 배속이지 이 정도면? 3배속인가? 오히려 제기로 플라즈마 챙겨가는 것도 이거는 에너자이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강몸 아니면 냉정한 먹었을 듯? 지금 막을 수 있는 스킬이 없어가지고 뭐 골랐지? 최적화 바꿔 써야 했을 것 같은데? 오버클럭 바꿨나? 아 최적화 바꿨네. 증폭 나온 건안 좋네. 그 오버클럭 있어가지고 우급상자 먹을 만하죠? 강화는 선택. 에너지 저왜 이렇게 많냐 근데. 오버클럭이라 구상 먹고 오버클럭 강화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듯. 아무튼 지금 판도라 먹고 얇은 덱으로 갈것 같은데. 지금 아쉬운 점이 적이 없어. 에너지 가져올 수단이 없어. 근데 나중에 터보 먹었을 때도 구상이 도움이 돼서 구상이 괜찮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중 다중 아이고. 플라즈마 없으면 딜안 나온다고 판단을 하신 듯. 아, 빔. 인공물인데 빔 쏘는 게 나을 듯? 아이고. 아이고 빔 쐈으면은
아쉽습니다. 인공물을 뚱땡이가 먹었네. 힘 썼으면 인공물이 막아줬었는데. 강몸을 전혀 고려 안 하시네. 주호수 픽하던데. 캐치업 사망. 아니 이걸 미친 그레블린이 죽이네. 지금 플레이만 보면은 강몸 안 집은 거 아쉽고요. 그리고 에너자이저가 이거 판도라에서 이미 망한 거 아니었을까? 미래 카드는 이제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예측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여기까지 플레이한 걸로 봤을 때는 인공물 파괴광선 안 쓴 거 실수였고, 그거 말고는 뭐 잘못한 게 있나 플레이에? 딱히 뭐 잘못했다고 하기는 뭐 아, 도서관에서 에너자이저 집었다고요? 그건 의아하긴 하네. 드로 없이 에너지만 많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근데 그럴 때 엑스코스트 카드가 빛을 발하는 건데, 강 못 먹었으면은 쪼먹과 덜 당했을 듯. 탐문철 컨텐츠용으로 오랜만에 플레이하고 찍어봤는데 전투 실수가 매우 많았음에도 첨탑이 미뤄져서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카드픽이랑 디펙트 운영법 등 배우고 싶습니다. 세모항이랑 미라손 없었으면 못 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첨탑인데. 첨탑은 원래 유물발로 깨는 건데. 그 유물 많이 먹는 게 실력임. 피 관리 잘해서 엘리트 많이 잡는 거. 유물 빨로 깬 게 아니라 유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임. 수정기 픽 할만했다고 보고. 고래밤 뭐였지? 저주받고 두장 변화? 딴소리 하다가 플레이하는 걸 못 봤네. 거기서 이제 무지개랑 스택 나온 거구나. 무지개 있으니까 축전기 먹는 거 맞았던 것 같고, 스택 나온 거는 정말 좀 별로네. 턱벌레 잡고, 무지개 있으면 어둠 구체가 확보된다는 점이 일단 좋고, 카드 한 장 밸류가 크다는 점도 장점이죠. 꽃샘 추위 가 맞을 것 같고, 축전기 있기 때문에 구체 슬롯 빨리 채워야 되는데, 무지개랑 꽃샘 추위 있는 거는 아주 좋네요. 한 장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뭐 두 장 넣는 것도 불가능한 픽은 아니긴 해. 저거는 나쁜 픽이라고는 못하겠고. 번구 까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일막에서 공격하듯 파밍이 엄청 잘 됐네. 후반 볼 수 있는 무지개도 있고. 오리아르콘. 오리아르콘이랑 냉기고체랑 또 잘 쓰이죠. 아, 여기서 상점 나온 거는 기분이 나쁘네. 아, 이거 빙하까지 먹는 거는 조금 투머치였던 것 같음. 빙하가 구체슬로 빨리 채워줄 때는 좋은데, 그 용도 말고는 조금 아쉬운 픽이긴 해서. 그래도 축전기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축전기까지 없었으면은 안 좋은 픽이었던 것 같은데, 축전기 있으니까 근거 있는 픽인 것 같네요. 아, 여기서 디스크 나온 건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냉기를?
이거 약간 냉기 투머치인 것 같은데? 수비 지우는 게 맞죠. 냉기 많아서. 근데 저런 거 당장에 안 좋은데 나중에 필요하니까 집는 거는 뭐라고 하기 좀 그런 것 같음. 그러니까 나중에 안줄수 있어서 지금 먹는 게 나쁜 선택이라고만은 못하겠어. 계속 걸렀다가 나중에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이해할 수 있는 바드픽입니다. 서버도 지금은 슬겁죠. 근데 지금 앞에 강화할 수는 있는 여유가 있고 이번 보스는 깰것 같으니까 픽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납득이 됨. 터보는 지금은 미래 보는 픽이고 당장은 도움이 안 됨. 근데 디펙트가 결국에 드로 많이 넣고 에너지 펌핑하는 결과로 가니까 저기서 터보 앞에서 바로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보스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미래 보고 넣었다 하면은 그거는 맞는 것 같음. 예서도 빙하보다 강봄이 좋았던 것처럼 빙하 분명 디펙트 S급 카드지만 상황을 아예 안 타는 카드는 아님. 지금은 축전기 있고 해서 좋은 픽 맞죠. 조각불 살짝 지금 파워 과한데 1막에서 워낙 냉기를 많이 집었기 때문에 파워카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다 고려해서 집은 픽이면은 헉 콜록콜록 상황을 다 고려해서 집은 픽이면은 납득이 되고 혹시 관성으로 그냥 저렇게 집은 거면은 집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듯. 냉기 너무 많이 집어서 추워서 기침하는 디펙트. 아무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다 픽이 좋아요. 다 20승선 하는 사람들이란 뭐 기본적으로 다 잘해. 그래서 이렇게 터보 노는 것처럼 터보가 진짜 디펙트 필수 카드에다가 엄청 좋은 카드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디펙트답게 이거 어두막히는 판단? 근데 어두막혔으면 방금 썼어야 했어. 결국 쫄따구에 들어갔네. 길각 볼수 있었는데. 아유 여기서 어두막힐 게 아니라 여기서 어둠을 터뜨렸어야 다음 턴에 길각을 봤는데. 아쉽네요. 합하기. 합하기도 지금 조금 이거 지금 드로이에 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넣으셨음. 이미 터보 플러스도 있는데 합하기 플러스가 엄청 좋은 카드라서 거르기 힘드셨던 것 같네. 근데 이러면 이제 덱에 드로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덱에 있는 카드들이 냉기라서 드로 엄청 필요한데 여기까지 오면 좀 실수가 아니었나. 미라손 서지 편향. 아니 디펙트 여기 올리는 사람들 전부 편향 먹네. 편향이 없는 디펙트는 모두 죽었다. 생존자 편향.
FTL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공격카드 모자랐어. 개노삼 지금 템포 밀리는 거 보셈. 공격카드가 많이 모자라서. 밀점집이 엄청 높아서 지금 규격 외 수비로 버티긴 했는데. 그니까 1막 2막에서 이렇게까지 밀집이랑 구체술로 잘 나온 판 아니었으면 이쯤에서 죽었을 거란 얘기지. 그 원인이 냉기를 너무 많이 넣었고 에너지 카드를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인데. 아 근데 결국 나중에 필요한 카드라서 넣은 건데 이게 잘못된 건가? 디펙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기서 에너지 카드 안 먹었다가 나중에 에너지 카드 안 넣으면 어떡해? 그냥 얜 설계 자체가 잘못됐음 캐릭터가. 초반에 필요 없는 카드라고 해도 안 먹었다가 안 나오면 또 오래 볼 건데. 그래서 미리 먹으면 또 약해지고. 설계가 이게 맞나? 아 여기서도 템포 밀려서 많이 맞았죠.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임. 근데 그 템포 밀리는 게 지금 밀집 카드가 잘 나와서 그 밀집이 지금 커버 쳐주고 있음. 서편해야 되는데 인공물 가져가네. 망할 놈이. 뭐 보스야 서편하면은 질 수가 없지. 냉기도 지금 잔뜩 있어서. 근데 보스전에서야 그런거지 일반 몹전에서는 오히려 템포 빠른게 더 도움이 돼서. 근데 템포 빠른 디펙트라는게 존재한가? 속사포 디펙트 디스랩. 이거는 버퍼 먹거나 다시 시작 먹거나 거르거나. 아 위몬 일단 절대 아니야. 버퍼 픽 할만했고. 이것도 룬피가 제일 나아 보이죠. 저 투입기는 필요가 없는게 지금 축전기 서지 편향 종각 모음이면 이미 파워카드 밸류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투입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음. 물론 여기서 카드 조금 더 챙겨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게 문제점이야 짚을 수 있겠지만 이게 원하는 카드 먹을 수 있는 게임도 아니라서 덮어놓고 잘못된 픽이라고 얘기도 못하겠어. 여기서 재활용 또 집으셨네. 에너지 엄청 챙기시네. 근데 이번에는 룬피를 먹어서 픽했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또 고민한다고? 에너지 지금 엄청 많은데? 뭐지? 미라손도 있는데? 미라손 있으면 3코로도 돌아감. 굳이 이걸 에너지 더 먹는 거는 좀. 드롤을 넣어야 됨. 압박이 돈다. 컴드가 하나 더 봐줄 수 있으니까. 융합이 있으므로 컴드가 한 장 더 뽑으면 본전이긴 하지. 기본적으로 이해 못할 픽은 없어요. 지금까지 플레이하는 거 봤을 때.
아, 근데 이거는 안 맞았네. 밀집이 워낙 높아서 이게 되는구나. 컴드가 맞죠? 무지개 강화. 컴드 하나 더 들어왔으면 이제 됐네. 홀로그램 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 많아서. 아파기 터보까지 있어서. 에너지는 이미 충분했었어서 컴드 님만 오면 고 상태였는데 컴드 나와서 여기서부터는 술술 풀리겠다. 컴드 하나 더 할만했던 것 같은데. 특히 재활용 있어가지고. 재활용 없었으면은 컴드 그렇게 많이 넣어서 뭐하냐 싶겠지만 지금 재활용 있는 상황이라 컴드 하나 더 할만했던 것 같은. 에너자이저 그냥 터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적은 상황이 아닌데 계속 적다고 인식을 하시는 거네. 미라소만 있어도 3에너지로도 게임 풀어나갈 만해서 물론 좀 고생은 하겠지만 심지어 미라손의 합하기에 터보의 융합인데 재활용까지. 약간 시간 내서 덱의 마나커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 에이, 이렇게 된다니까. 에너지, 지금 합하기 에너지죠, 융합. 재활용은 이제 룬피 나오고 나서 먹었기 때문에 잘 먹은 것 같아요. 디펙터가 밀집 잡히면 그냥 쎄서 얜 그냥 쎔. 밀집 모자란 디펙터가 고생을 많이 하지. 편향 강화가 맞고 주판도 괜찮을 것 같고 뭐돈 남으니까 그냥 다 사면 되겠다. 주판에 제거하고 일제 사격은 필요 없었을 것 같은. 어? 서지까지? 아, 서지 단추. 허허, 치즈찍 방송하시는 걸 이제 봤네요. 일단 남은 치즈 살포시 털고 갑니다. 종종 아이고, 들르겠습니다. 꾸따르크니 3000 치즈 감사합니다. 치즈. 치즈가 남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단추는 괜찮. 저거 인공물도 이제 심장 취약 막을 때 좋아서
인공물 픽이랑 저 무쇠카드 비상단추 픽까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컴도 하나 더 넣는 거 고려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거 취향 막는 게 좋았을 듯. 근데 어차피 버퍼로 막아서 아무 의미 없네. 여기까지 왔으면 질 수가 없다. 엄청난 밀집으로 클리어. 딱히 잘못하신 부분도 없고 잘 하셨습니다. 밀점집.